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거 며칠 만인가요? 며칠 만인가요? 2주 만인 것 같죠?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바빴습니다. 근데 그 미라코 선생님 그 네. 방송에 나왔대요. 네? 그렇습니까? 네. 방송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관순 열사? 네. 정식 이름이 뭐였죠? 유관순 열사 소년 대회? 유관순 열사? 네. 소년 대회? 소년 대회. 네. 네. 유관순 열사 정신을 기리고 정신, 널리 퍼뜨린다. 그런 뜻이네요. 네. 아이고, 일본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열사가 지금 만세 부르다가 네.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예. 근데 유관순 열사는 그 할아버지한테도 누나. 네. 어린아이한테 누나. 네. 왜냐하면 누나로 돌아가셔서 네. 언제나 네. 누나로 불립니다. 그렇죠. 네, 누나 네. 유관순 누나. 네. 어릴 때 참 그 공부하던 기회적인 생각나는데. 네. 저희가 여성으로서 존경해야 되는 하여튼 우리 한국에 사는 한 저희가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미란 선생님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좋은 그 일본 계신 분들한테도 그렇죠. 그런 정신을 아마 좀 이렇게 퍼뜨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생하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오늘은 이제 복습하는 시간인데 아이. 지금까지 한 거를 복습하는 시간인데 아침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자, 아침에 신현아 선생님 같이 해주세요. 네. 자, 아침이니까 좀 밝게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좀 높게. 아, 아침 높게. 오하이오가 아니고요. 오하이오 이렇게 하시면. 술토도로. 그렇죠.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네, 아침 인사. 네. 네, 아침 인사. 네. 그다음에 네, 점심 인사는. 네. 건니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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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니치와. 네. 점심 인사는 저녁 인사. 저녁 인사는. 저녁 인사. 네. 곤방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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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영어는 아침에는 굿모닝. 네. 점심에는 good afternoon. 네. 저녁에는 good evening. good evening. 이렇게 네. 있는데, 네. 에, 일본어도 영어처럼 이렇게, 그렇죠. 오하이오 고다이마스, 곤니치와, 네. 곤방와 이렇게 네.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네. 인사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예, 이번엔 스니마생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스니마생. 스니마생. 무슨 뜻인가요? 네. 우선 excuse me 사람 부를 때 실례하겠습니다. 한때 스미마셍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원래 뜻은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는 좀 가볍게 스미마셍 이렇게 밝게 하시면 되고요. 사과를 들을 때는 스미마셍 좀 더 낮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미마셍은 지난번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네. 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실례합니다. 네. 네. 그리고 누구를 부를 때. 네, 그거. 스님한테 상점에 가서 네. 에, 물건을 살 때 점원한테 네. 뭐라고 그러죠? 그죠. 스님한테. 저 좀 보세요. 스님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제가 저도 일본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스님한테. 좀 크게 하세요. 스님한테. 스님한테. 이렇게. 네, 스님한테. 예, 하여튼 일본에는 참 그 스님화생이 스님새가 많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일본에 가서 제일 먼저 귀에 들어오는 게 스님화생이래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또 감사하다는 표현이 있겠죠?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는 이제 존경, 높임말이고 네. 보통말은?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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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리가또. 네, 그리고 아까 했던 스미마센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보다 더 높은 감사예요. 미안한 점도 고맙다라는 뜻으로 스미마센 하고서 고맙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네. 아리가또. 네. 그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고 그러네요. 네. 감사한 만큼. 네. 내가 가진 거를 비교하면 안 되고 네, 네, 네. 내가 가진 거를 감사했을 때 네. 행복이 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미라코 선생님, 네. 요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 매일 매일 아침에 무사히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죠. 네, 이제 봄이 와서 따뜻해지면서 감사하고. 봄이 와서 감사하고. 네,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제 그 살고 싶은 어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눈 못 뜬 사람이 세계적으로 75만 명이래요. 아... 그래서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라면도 못 끓여 먹는데 라면 하나도 못 얻어 먹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또 이따가 점심 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여튼 뭐 우리 감사를 몸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저도 오늘 뭐 9시부터 강의가 있었는데 정말 좀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길을 다 두고 와가지고 힘들어요. 그래도 그쵸.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진짜 그 기가 빠져나갔을 때 그 생기를 받게 하는 게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빨리 그냥 기를 받게 하는 게 감사. 네. 아 정말. 네. 우리 미라코 선생 명언을 남기셨네요. 예. 기를 받게 하는 게 감사하다. 예. 어 명언을 남기셨어요. 네. 감사하고 아름다운 거를 보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생기가 돋는다. 네. 어, 들어온다. 네. 어 정사님도 어떻게 감사한가요? 네. 네 진짜요? 네. 네. 자 오야스미나 사이라고 있네요. 이게 좀 생소한 건데. 뭐죠? 지난번에 이게? 한 건데요. 네. 안녕. 네. 오야스미나 사이였어요. 아, 지난주에 했나요? 예. 근데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2주 지나서. 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오야스미나 사이가 되게 힘드시죠? 한 것 같은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나 사이. 예. 무난 인사드릴 때. 그렇죠. 오야스미나 사이. 예.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오야스미나 사이. 오야스미나 사이.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오야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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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다다키에 왔어. 이건 또 뭔 얘기인가요?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아이고. 네. 보통 학생들은 시작할 때 애웠던 게 수업 끝날 때 다 까먹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당연히 까먹어야 되나요? 보통 한 40대만 넘어가시면 다 이런. 그리고, 아, 치매는 안 가요? 치매 아닌가요? 치매 아닙니다. 아, 생각이 안 나네, 도저히. 특히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 한 잔 하셨다가 알코올과 함께 사다나 알코올성 치매로 사달라고 그래요? 아무튼 보통입니다. 그 정도.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하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아, 승부로 이제 식당에 가거나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가서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이따다키마스. 네, 주말은 꼭 필요합니다.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우리는 언제 우리 미라코 선생 집에 초청을 받으실까요? 일본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실례죠? 어, 그렇죠. 일본은요, 보통, 다 전화를 하고, 먼저 가야 됐고, 그리고 친척끼리도 식사 시간에는 안 가요. 어, 그러니까. 뭐, 오차? 차 정도는 마시러 가지만 식사 시간에는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 신세 지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한다고 그래요. 꼭 그 뭔가를 받으면 꼭 돌려줘야 된다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일본에는 그 겸양 문화가 발전한 것 같아요. 네. 겸손하고 그게 대접하고. 여기에 시집으로 오는 이제 친구들이 말로는 진짜 갑자기스럽게 친척분들이 오시고 갑자기스럽게 시어머니가 오시고 그거를 너무 당황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시어머니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찾아오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네, 뭐 팔레스, 뭐 베르디앙, 뭐 있어요. 장난 이름 아파트 이름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네. 뭐 힐젠하임, 뭐 또 뭐 휴먼시아 이게 어르신들이 여기가 어디요? 여기 휴먼시아가 어디요? 그래서 어르신들 못 찾아오게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놨대요. 예, 그러니까 그 요즘 그때 어르신들이 또 요즘 공부를 많이 하나 봐요. 유튜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영어를 좀 배우나봐요.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으로 써놔도 찾아와요. 아, 찾아와요. 네, 그래서 며느리들 걱정 많아요. 네. 어,
괜찮은데 네. 원래는 괜찮아야 되는데 네. 그 갑자기 이제 대접할 게 없으니까 당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우리 도자키 마스가 뭐라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며느리를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찾아갈래요? 안 찾아갈래요? 아, 그렇죠. 일단 일본 스타일이라서 일단 천안하고 아, 되도록이면 안 가게. 요즘은 그 옛날에는 시집살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랬대요. 네. 며느리 눈치 보려고 사는 거예요. 네, 며느리. 맞아요. 야, 네, 며느리. 저희 이제 일본 집도요. 남동생 부부가 2층에 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1층에 사는데 우리 어머니는 2층에 안 올라갑니다. 2층에 못 올라가십니다. 네. 며느리 눈치 보여가지고 네, 되도록이 안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네. 요즘은 며느리가 무섭대요. 네. 그래서 일단 다리가 아파서 어차피 못 올라가지만 저번에도 이제 보면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그 며느리 그래도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네요? 네네네. 기특합니다. 네. 기특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요새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그런 것도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일본어로 동생을 뭐라고 그러죠? 동생. 오또오또. 오또오또. 남동생. 오또오또. 아까 아저씨를? 오지상. 오지상. 아줌마를? 오지상. 짧게. 오지상. 오지상. 네, 오지상 하시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오지상 할아버지고 오지상. 오지상. 그 다음에 아줌마를? 오바상. 오바상. 네. 오바상. 오바상. 참, 우리 호칭 좀 잠깐 보죠. 언니. 자, 저기, 아버지를 뭐라 그러죠? 오또오상. 아버지를 오또오상. 네, 오또오상. 네, 따라해주세요. 오또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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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오까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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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오상. 오까아상. 네. 그리고 할아버지를? 오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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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를? 오바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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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도 아빠, 엄마가 있잖아요. 일본말도 아빠, 엄마라는 말이 있나요? 그게 오또오상, 오까아상 아니면 오또짱, 오까짱 이렇게 짱 하시는 분이고 파파, 마마 파파, 마마 마마 그걸 마마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렇게 그래서 그 일본도 이렇게 호칭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아, 이게 무슨 말이죠? 하지메 마실 때? 하이, 하지메 마실 때. 너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하신가 봐요.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하지메 마실 때 처음 뵙을 뵙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처음. 네. 처음입니다. 근데 아주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하지메 마실 때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이 말이 처음 가죠, 이렇게? 하지메가 시작, 네?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메 마실 때. 하지메 마실 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입니다. 하지메 마실 때. 처음 뵙겠습니다. 보통, 그, 처음 만났을 때 요 인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고니치와, 하지메 마실 때. 하지메 마실 때. 처음 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사람이 처음 볼 기회가 많이 있나요? 처음, 예. 글쎄, 처음 보는 게, 뭐, 회사 같은데. 회사 같은데, 처음. 예, 영어 보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도 여기 쓰나요, 그만을? 면접할 때도 하겠죠? 면접할 때 이제, 여기 서가지고, 하지 마실 때, 처음 보겠습니다. 처음 보겠습니다. 그 이제 면접볼도 수목이거든요. 처음 봤을 때. 아 그리고 요새는 콩카츠라 그래서 결혼 활동라 그래서 그 단체 미팅장이 있어요. 단체 미팅. 네, 커플 만들어 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앉아 있고 남자분들은 한 15분씩. 이 여자분 책상에 가서 하지메 마시테 하고 자기소개하고 이야기하고 따랑따랑 소리가 나면 다음 테이블로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하지메 마시테 하시겠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따 결혼 문화에서 말씀해 해야 되겠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오겡키 데스카. 이거 많이 들은 이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영화에 나온 말 아닌가요? 무슨 뭐 영화에 뭐 러브레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산에 대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오겐키 데스카. 오겐키 데스카. 와타시와 겐키 데스. 아까시님 와타시와 겐키 데스. 따라해 보세요 좀. 네, 해봐요 빨리. 오겐키 데스카. 오겐키 데스카. 오겐키 데스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이 보니까 겐키라는 게 건강이죠. 네, 그렇죠.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다른말로는 자리 쓴 자리 쓰신가요? 겐키가 아. 원래 한자로 쓰면 원기예요. 아, 역시 원기. 이것도 기예요. 아, 기가 기죠. 그래서 원기 기가 기가 중요해요. 네, 원래, 그렇죠. 기가 살다. 그렇죠. 기가 살다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 문말로? 어, 기가 살다라는 그야말로 겐키. 겐키, 겐키, 네, 네, 겐키. 네. 어, 겐키. 그러니까 참 그 영화에도 보면은 참 그 젊은 나이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그 정말 참 애틋한 마음. 그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네. 그렇죠. 네. 어제 어떤 수업을 갔는데 그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 소개에서 죽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말했어요. 아, 그런데 첫사랑을 만나고 싶대요. 아, 첫사랑을. 네. 첫사랑을 그냥. 저기 우리 미나 선생, 첫사랑 만나고 싶어요 어때요? 첫사랑? 아 지난번에 갔을 때 만났어요. 어 만났어요. 이번에 가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요. 그대로요? 서로의 서로의 소감. 그대로네요. 그대로. 예. 아. 예. 너무 좋은 주역이 그래서 둘이서. 예. 그분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댓글이 달았는데, 그 유튜브에 댓글이 달았는데, 예. 선생님 너무 귀엽고 이쁘대요. 아, 진짜요? 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 너무 이쁘고 귀엽다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예, 첫사랑을 만났군요. 근데 보통 보면 첫사랑을 만나면 옛날 이미지가 다 없어지죠. 아, 그렇죠. 왜냐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맞아요. 얼굴에 주름도 지고. 맞아요. 예. 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수필이 있어요. 그 피천득 선생님의 그 인연이라는 저 수필이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데 이분이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나 봐요. 갔는데 거기 하숙집 딸이 있었대요. 미치고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걸 너무 너무 이쁘고 그래서 굉장히 염모했대요. 그게 첫사랑이었다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유학을 끝나고 한참 후에 나중에 만났는데. 안 만날 걸 그랬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누구나 주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이제 그 이미지가 진짜 좋게 있었는데 만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쇼크를 받았죠.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미지가 똑같았어요? 예, 저도 똑같았고요. 아 선생님은 똑같은데 그분은 어땠어요? 아니 제가 보는 그분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아이고. 예, 젊은 모습 그대로. 젊은 모습 그대로. 예. 아이고. 역시 제가 찍었던 사람이다. 근데 첫사랑은 잘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때 한번 일본에 가서 뭐 무슨 행사 있을 때 그 행사장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 특히 초등학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첫사랑이 있어요. 짝꿍이. 아~ 이름이 이제 김영민인데 네. 그때는 이제 뭐 표현이 그 옛날에는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표현 여기 책상에 남자 네. 특히 그렇죠. 네. 책상에 긁어놓고 못넘어오게 하고 막, 막 이렇게 뭐 다투지만 네. 속으로는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김영민. 아 여기 지금 인사해보세요. 잘 살고 계시나요 김영민 씨? 그런데 그 일단 그 옛날에 그 이제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치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뇌 속에는 그 편도체라고 있대요. 편도체. 이 편도체는 감정을 간장하고 공포를 간장한대요. 그래서 이 어떤 기억을 할 때 감정을 많이 느끼면은 기억이 잘 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사랑 첫 경험, 뭐 첫 키스, 뭐 첫 만남, 요게 기억이 잘 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첫사랑을 못 잊는 거죠. 네. 감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편도체가 그 활동이 항상 한 사람은 기억력이 좋대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볼 때마다 감정을 많이 놓고 기억을 합니다. 아이고 왜 이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안 잊어버려요. 아, 네. 네, 밤에도 나타납니다. 아이고 또 있네 뭐가요. 모조 요로시고.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로도 요로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자 도조 요로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러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로시쿠 자체가 잘 부탁해요. 그리고 오네가이시마스도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네. 그래서 도조가 부디라는 뜻이니까. 아 부디. 부디. 네. 아. 그래서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지난번에 아마리아님도 도조가 원래 그냥 도조 해서 please라는 뜻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please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Please죠. 어. 그러니까 부디 되겠죠. 그래서 일본어는 그 언어 표현도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 되네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동어는 무슨 뜻이죠? 동어로 같은 동어는 감사합니다. 아까 아. 아리가또에다가 아. 부사로 붙여서 아. 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렇게 되면 대단히라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움만 하셔도 땡큐라는 뜻도 됩니다. 아, 도움만 해도? 네. 어, 우리 최선사님 도모. 네. 도모. 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